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몽어스 전문가 실명 비밀입니다. 제 정체가 탄로나는 안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살인자와 살인자가 아닌 자를 찾아내는 심판의 시간이 갖도록 저의 명석한 두뇌 이용하여 접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유튜브 그니까 트위치 여기서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뭐야 오늘 트위치 더 진이었었잖아. 안녕하세요. 와 와나나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짜 코 못생김. 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오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어몽 어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중. 네. 베레니도 이론은 많이 알아. 베레니 이론으로 연애 보세요. 베레씨 어몽 어스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와, 무슨 뜻인가요? 우리를 중해란 뜻입니다. 이너슬로스 남은 일보라는 게임 회사에서 제작한 마피아 형식의 생존 게임이죠. 어몽어스는 2018년 6월 15일에 처음 안드로이드로 출시했습니다. 아니 왕무이키다. 와 왕무이키님 들어오긴 하세요 저. 이렇게 되면 머리 전부 다 바나나야. 이렇게 되면 불리한 게 바나나 없는 사람들은 살인하고 도망갈 때 더 티나. 자 이제 저희 한번 자기소개 해볼까요? 저는 코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춘향이라고 합니다. 안녕 저는 IQ 130의 수제 너블이라고 합니다. 여 수제 짜장면. 자 반갑습니다. 깍두기다 깍두기. 안녕하세요. 깍두기. 안녕하세요. 어몽어스의 스마트. 너 지금 친군 줄 알아 우리가. 야 조용히 하세요. 이과식 접근을 하고 있는 와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몽어스 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크루원들은 이제 임무 분류별로 공통 복잡한 임무, 간단한 임무 세 가지가 있고요. 쟤 왜 물은 거야? 붙일 수 없어. 인원이 없잖아. 네, 설명을 안 들었다고 나중에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겟님 올라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비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마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여러분, 유튜브에 빅헤드TV 찾아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빅헤드님, 유튜브 강을 뽑는 임포스터가 되기 위해선 첫째, 방해공작과 문닫기를 잘 활용하시고, 두 번째, 벤트, 환풍구를 신중히 이용하시고, 저러는데, 바나나 형, 시작하자마자 시끄럽다고 죽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저를 죽이면 팀에 큰 손실이 됩니다. 나 심심하니까 신고하면 어떡해? 도망 다니면서 미션 깨시면 조용히 하세요.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목소리 음소거 나 뭐였어? 어 아니 마이크 아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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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을 뻔했어. 야 죽이는 거 어떻게 죽여? 아 이거 킬 누르면 되겠구나. 오 제가 김지현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저랑 와나나님이랑 같이 3부엔지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빠져서 의무실 쪽으로 갔는데 의무실 문 앞에 김지현 시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3부엔진 쪽에서 와나나님이랑 정상님이 계신 걸 확인했었거든요. 네. 확인하고 나서 제가 지금 식당 쪽에서 아래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시체가 방금 죽었단 말이에요? 자 모두 진정하세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임포스터는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는 버릇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잡아도 되는 돼요. 이거 주도하시는 거 보니까 와나나님이 찌르고 바로 신고 누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때 네. 그 상부엔진에서 제가 사람을 두 명을 봤거든요? 투명님이랑 헤드빅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어차피 이번 살인은 마마, 게렌, 너블 이거 셋 중 하나잖아요. 아니 게렌이 형 뭐하고 있었어 어디서? 나 원자로에서 열심히 미션하고 있었는데? 거짓말 치지 마세요 게렌씨! 저 알 것 같아요! 김재현한테 평소에 많이 쌓였던 거야. 오 모두 도망치는 척.
찾았구만. 오? 처음에 비케드님이 계속 저를 좀 쫓아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망단이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확신 삐부까지 죽었어요. 내 생각인데 지금 나는 도망가셨어. 와나나랑 마마 같거든? 와나나가 계속 나를 쫓아오는 걸 봤었어. 근데 내가 이번 게임을 계속 진행되면서 와나나가 미션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나를 따라다니면서 했어! 이봐 코아! 자 그리고 맞아. 지금은 보라색 시체는 무조건 마마가 죽인 게 마마가 네? 지금 통신실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치요. 그 보호막 제어실에서 올라가면서 마마를 마주쳤어요. 근데 시체를 지금 신고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마마씨 왜 신고 안 했어요? 아 신고 안 한 게 아니고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전 못 봤습니다. 아 못 봤다. 답이 그럼 마마랑 원하나님이네. 네 마마나 원하나밖에 없는 아니 왜 지금 잠깐만. 확실한 살인인 마마부터 달게요 저는. 오케이 마마를 어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마마를 커버치는 원하나. 내가 커버쳤다고요? 제 범인이에요! 오. 이런 동료가 죽어버렸군. 이준영님에게 확실한 난리를 받을 만들어야겠어. 왜 삐끌삐끌 도는 거지? 자 게임을 어떻게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그냥 재미없게 미션으로 끝낼까요? 아 와나나님 죽기라고 저 계속 다른 사람 아니요 저 안전한 사람들을 체크해가지고 따라다녔을 뿐인데요. 아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정상이 같네요. 임포스터가 개소리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혼자 있네 계속 아까 보니까. 네? 정상님 저를 지금 바보 취급해가지고 일부러 살려줘서 알리바이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하지만 당신은 놓쳤어. 내가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을. 정상이가 너무 수상한 게 일단 혼자서 네.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무슨 각을 보는 것 같고 와나나도 아까부터 계속 나를 뒤에서 몰래 따라다니는데 내 생각인데 혜완이가 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계속 확실히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정상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어이! 뭔 소리예요! 원정상씨! 죽어! 순순히 죽어! 와 이거 확신인 척했네. 아 이거 정상이야. 난가? 뭐야! 아 잘못 눌렀어. 뭐야 나 동생님 뽑은 줄 알았는데 어라? 아, 잘못 뭐야 눌렀어. 잠깐만. 어라 내가 잘못 눌렀다 이런. 안돼 만나나요. 인포 좀 어렵지. 인포 좀 사냥 좀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잠깐만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룰을 아까 사운드 때문에 잘 못 들었어가지고. 오교. 좋아 이번 잘 잘해보자. 이것도 미션이겠지? 와나나가 계속 나를 쫓아오는 거 봤었어. 근데 내가 이번 게임을 계속 진행되면서 와나나가 미션을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마 이 새끼야! What you say? 어! 큰일 났다. 좆됐다. 그 바나나 선생님? 전기질에 던드리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뒤졌네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바나나님. 어. 저 바나나야? 저 맵 좀 구경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저거는... 코아가 날 몰아갔을 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범행 동기가 다 있군요. 예. 저 그냥 이포스터 다 밝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제가 밝히면 믿어주나요? 그럼요. 안 할래요. 또 조리 돌림 할 거잖아요. 아 와나나님 한 명 저희가 그분 뽑아드릴게요. 진짜요? 저 살려줘요? 예? 네. 정상님이요. 야 뭐야 그럼 진영이잖아 미친놈. 어? 어 뭐야? 어? 아 뭐야? 뭐야 안 죽었어요 게임이. 아, 야 근데 진짜... 내가 말하자마자 정상님이 하자마자 정상님 나갔어. 오 되게 무슨 데스노트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짜증 내었을 것 같은데. 아 좆됐다. 좆됐다. 이거 좆됐다. 수상해. 와나나 움직임 수상해 와나나님. 수상해. 뭐야 이상해. 아버님한테 믿음을 주자. 아! 이럴 줄 알았어! 뭔가 이상하더라!
시체! 어 뭐야? 잠깐만 저 식당에서 발견했거든요? 뭐야 일단 B번임 아닌 것 같은 게 발리실 지도에서 미션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초까지 샜어. 그리고 비케리님도 거기 한번 왔다 갔죠? 그쵸? 초를 샜대 8.5초 맞아요 정확히? 8.5초 했어요 8.5초 네, 정확해요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은 임보석 아닙니다 근데 저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재원님이 약간 수상한 게 제가 CCTV실에서 CCTV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원님이 방에 누구 있는지만 확인하고 자꾸 나와요. 왜 미션을 하나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미션 했는데 안 하고 나오긴 하더라.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 게렌이에요. 어? 아 왜? 어? 왜요? 왜요? 게렌이가 실수로 칼 든 거 봤어요 제가 진짜로. 왜 이제 얘기해? 다 특이한 거 아 잠깐만 저 이런 말 하면 헷갈려요. 진짜 칼 든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아 불쌍하다. 아니면 어떡해? 어? 언니네? 와! 다행이다. 나는 의심조차 안 봤네. 이게 뭐야. 혹시 이거 위치 먼저 다 말해줄 수 있나요? 저 일단은 와나나 형이랑 지도실에 있습니다. 네. 아 관리실. 나는 와나나가 의심스러워서 와나나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진지어는 절 죽이지 않았어요. 너블 비케드 위치 다 말해줘. 우리 전기실. 전기실에 같이 서로 눈 마주치고 아이컨택 뒤지게 하고 있었어 1분 동안. 오케이. 자 그럼 시체 위치 말해주세요. 시체 알려주세요. 탄소공급실이랑 향의실 그 사이에 있었어요. 진짜 와나나랑 사이? 같이 붙어다닌 거 원정상이 봐서 죽었네? 아 근데 나 재원이랑 오래 붙어 다니긴 했는데 나 안 죽이긴 했어. 나랑 같이 인포일 때 하던 말인데 와나나. 아니 혜원이 형 근데 혜원이 형이 미션을 안 하긴 했어. 뭔 소리야? 나 나뭇잎도 집어넣고 내가 딱 나 저기 선 연결도 하고 한번 미끄러져가지고 빨간색 집혀가지고 빡쳐가지고 다시 연결했는데. 그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범인이야. 뭐라고? 너 또 혀로 사람 죽이고 있는 거야? 게렌님 저기 뭐야 어디 있다고요? 어 그 쉴드 그 고치는 곳 있잖아요. 오막 제거 쉴드. 이현성옥 살인 현장에 게렌? 있으면은 그 이건... 사람이 범인 아닌가? 정상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찔렀어? 일단 전 범인 아닙니다. 그래 아니야 게렌아. 게렌 옆에 임포스터이기 때문입니다. 게렌아 너 옆에 임포스터면 B분데 B부야 그러면? 씨는 제가 임포스터입니다. 그렇지 아, 너지 오케이. 그럴 줄 알았어. 어. 미안합니다 게렌씨. 혹시 자수하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말할까요? 빨리 말해요! 그럼 재원님 왜 그러셨어요? 재원님 너무 오래 살으셨어요? 김재현씨 이렇게 합시다. 다른 한 명을 불면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만 잡고 이포스터의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누가 이포스터죠? 그 말해. 저는 공유애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남은 한 명을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팀이 믿음직스럽습니까? 이렇게 비밀을 안 불면은 본인만 힘들어져. 내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팀원만 괜찮다면. 당당히 멋진 사람이구만. 그다 본인 이퍼스트인 건 인정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이분님이 하셨던 행동은 제가 했던 행동인데 어떻게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으니까요. CCTV에서 재원님이 칼을 찌르고 지나가는 걸 봤다고요 제가. 그 CCTV에서 칼을 찌른 건 B분님 아니었습니까? 이분의 목소리가 주시해지는 게 수상한데? 어? 아니 무슨 말이야 이거를. 어 말 더 듣는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헤드빅인 거 아니야? 이거 둘이 이거 헤드빅이랑 재원님이네. 근데 그게 또 B분님일 수도 있잖아요. 이 B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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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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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부다 어 뭐야? 어? 오케이 또 할 줄 아... 이게 사보타주를 할 줄 몰랐어 내가. 잠시만요 이거 멤버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빡대가리 띠빵새끼 3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저 잘했는데요? 하나님 거기서 왜 삐부님을 투표를 하세요 너무 심하게. 나는 한 3판 정도 4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아 죽었다 죽었어.